헤이 드라군 오브 니까뽀소 헤이 드라군 오프라고 닉네임을 지었는데 캐릭터도 헤이 드라밖에 안 하시네. 아, 그런 의미로 다음판 요시해달라고요? 알겠어요. 후원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하나 못해드리겠습니까? 근데 매칭이 아마 안될 거예요. 한 3분 기다려서 매칭 안되면 다른 캐릭터 할게요. 아, 내가 레이는 못해도 레이브는 좀 어느정도 하기 때문에 4-1 카운터. 그렇지. 하나 둘. 아유, 원래 스크류가 있는데 세븐에는 원투 원투. 아, 못 풀었고요. 태그하면은 무릎 까비 무릎 무릎. 아이 뭐하냐. 족발당소 오졌다 진짜. 정신 차려. 아까부터 왜 이래. 아 디벤 선티. 아 내가 저번에도 이분 만나서 그 멘트를 했어? 아 그래? 난 몰랐지. 아 저는 예, 제가 만약에 이분에게 졌었나요? 졌으면 나 분명히 기억할텐데 진짜 저 제가 이긴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원래 팬 사람은 잘 기억 못하는 법이지. 나이스. 오잉? 이거 카운터 낸 적이 없어가지고. 허! 어! 형님! 풀고요. 나이스. 뒤에서 한 방에 죽창맨. 여기서 윈드밀. 아, 까비. 아! 야, 봤냐? 에디 판정?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이거는 제가 진판이었어요. 에디라서 이겼다. 오. 와구메. 어, 형님. 무한도전 맞았어. 아. 아, 저 레이븐 고수됐어요, 진짜. 핫! 핫! 앵, 백덤블링! 들어오세요. 아, 퍽. 백덤블링, 들어와! 무릎! 어우, 저 딜캐가 아니구나. 오. 띄우죠? 하! 둥글게, 둥글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진짜 마음 엄청 굳게 먹고, 그냥 이제 컴퓨터에 클럽 음악 틀은 다음에 사운드 엄청 크게 울리게 해놓고, 거실에 나가서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한 다음에 귤도 딱 이제 밥도 저녁밥으로 귤 3개 먹었거든요. 그러고 한 2시간이 지나니까 아 치킨이 땡기는 거야. 아 그래서 치킨 시켜 먹었어요. 돼지였냐고요? 아 나 돼지는 아니야. 돼지는 아니고 파오. 성대에 기름 낀 거 안 느껴지십니까? 예. 아 성대에 지방 낀거 기름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괜찮아. 운동 안하고 먹은 거보다는 운동하고 먹은게 덜 찌지 않냐. 아 근데 진짜 운동은 이제 꾸준히 해야겠어요. 제가 뭔가 몸이 건강하지 않다 라고 이게 느껴지는게 있어. 아 근데 오늘 치킨이 맛있었거든. 교촌 먹었는데 아 근데 중간에 그 딱 한 개 그 제가 날개 다리 봉으로 돼 있는 콤보를 먹거든요. 콤보를 먹는데 딱 봉 하나에서 닭 비린내가 나는 거야. 거기서 다 뱉었어. 아 나 진짜 그때 너무 화나가지고 그거 다 뱉은 다음에 다른 부위 먹었습니다. 예 다른 건 다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만약에 두 개나 비린내 났다. 그러면 이제 배달의 민족 딱 들어가가지고 그 리뷰에다가 닭 비린내가 너무 심해요. 1점.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저 여기 단골인데 지금 장난하시냐고. 여태까지 먹었을 때 이런 맛이 느껴진 적은 없었다고. 바로 그냥 컴플레인 넣었는데 딱 한 개만 그랬기 때문에 봐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잘하세요, 교촌치킨씨. 예. 아. 교촌 오늘 레드 오리지널 반반 콤보. 콤보로. 항상 그렇게 먹어요. 근데 아, 저 허니는 싫어요. 허니는 너무 물리지 않냐, 허니? 그러니까 허니 가끔 한 두 조각 먹으면 맛있어. 아, 저는 교촌에서 딱 두 개 메뉴 먹어요. 오리지널 레드를 반반해서 콤보로 먹는 거랑,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뭐야, 소이살살. 네, 소이살살이 진짜 그냥 아주 살살 녹습니다. 네, 근데 소이살살은 뭐라 해야 될까요, 맨날 먹으면 물려. 그것도 물려. 개인적으로 레드가 좀 안 질리고 맛있는 것 같은데. 갈비천왕이요? 아니요, 갈비천왕 안 먹어봤어요. 갈비천왕이 치킨에서 갈비 맛이 나는 거야? 그럴 건 그냥 갈비를 먹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네. 간장치킨 먹을 바에는 간장 먹는다는 소리였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방금 내 논리는 거지 같은 논리였어. 죄송합니다. 아이, 콤보 제대로 썼는데. 2타. 와, 요새 레이븐을 되게 잘 안 해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어이구.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좋아요. 기다리고. 지금이야! 아, 소이살살 양 적어요. 그러니까 교촌 양이 적긴 한데 나는 혼자 먹잖아. 아, 여러분들 무슨 뭐 한 두 마리씩 먹어야 정신이 차려지시나? 아, 저는 적당한 게 좋아요. 야, 너무 많으면 물려가지고 진짜 다음에 절대 치킨 안 먹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배부른 것 같아. 아, 참고로 여러분, 호식이 치킨은 나는 정말 내 개인적으로는 간장 빼고 다 쓰레기. 간은 A4 용지 맛. 아, 나 진짜 호식이는 안 먹어, 안 먹어. 아, BBQ랑 굽네. 아, BBQ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드가 맛있죠. 양념은 좀 약간 뭐래, 달아 너무. 그러니까 양념은 나는 개인적으로 교촌 레드 콤보 같은 양념이 좋아. 볼케이노도 괜찮고요. 네, 아, 주면 먹는 호식이요. 그렇지, 주면 먹어. 사먹지는 않는다는 거지. 사먹기엔 너무 돈이 아까운 그런 수준. 아니, 호식이가 그리고 옛날보다 맛이 없어졌어요. 우리 쪽 지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몇 년 전에 먹던 맛이랑 너무 달라. 되게 뭔가 별로 맛이 없어졌어. 내 입맛이 고급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33,000명이에요 저? 오,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구독해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집중 안하고 하니까 뚜드러 맞고 있고요. 하! 나락 왜 거기서 쓰죠? 나락 왜 저기서 쓰지? 헉! 한 번 더 찍는다.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아, 미안해요. 뒤로 굴룸 계속 맞아요. 뒤로 굴룸 계속 맞아요. 쓰여이. 방어막 치고 쓰여이. 오래 돌리고 쓰여이. 안 돌릴 거야. 맞아. 아, BBQ 후라이드는 진짜 정말 맛있지. 근데 다리만 시켜 먹는다? 오, 그러면 더 쩔지. 개인적으로 BBQ 다리 좋아합니다. 납도는 안 하냐고요? 아, 내가 납도를 안 쓰게 되던데. 납도 한번 써볼까? 이제 납도 콤보를 몰라서 안 써요. 오, 뭐야?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칼을!
칼을 그냥 넘겨버리네. 쓰여이 짬발 왼손 짬발 칼등으로 배웠다. 어디가니? 아 개극혐 지겠네요. 오예 슈루룩 다리 자르기 슬라이딩 좋아요. 수요일 쓸 때 7AP 하고 LP 연타하시면은 수요일이 나갑니다. 막을 수 있겠니? 막을 수 있겠니? 막을 수 있겠니? 슈루 슈루룩 슈루룩 다리 자르기 오 쉣 오 아 원 원 막을 수 있겠니? 막을 수는 페이크다. 오 막을 수 있겠니? 납도 아 손가락질 형님 살려주세요. 에헤이 콤보 보소 아 제발 아 개극혐. 아니 납도 하니까 졌잖아. 아 스폰 비용이요? 웬 스폰? 기본도 오! 치킨 먹고 싶어졌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훔쳐. 어, 감사합니다. 미쳤다. 아, 심쿵 당했네. 와, 5만 원 후원을 도토라미 형님 감사합니다. 아, 나는 저게 이제 5천 원부터 나오는 소리잖아. 그래서 5천 원 터졌나 하고 오 하는데. 0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와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콤보가 갑자기 아 형님들 도토람 형님의 클라스를 뭐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5만원 주셔도 이제 어? 치킨 사먹을 돈이 있으시지 당연히. 도토람 형님 감사합니다. 아 역시 빠킹방의 뭐라 해야 될까 만수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아 도토란 형님 감사합니다. 오예 크로스사인 피했다. 저도 다음에는 만원 후원해드릴게요. 아니 진짜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 그래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가 본인이 먼저 쏜다고 하는 방송 이 얼마나 훈훈한 방송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내가 딱히 유도하진 않지. 저 이제 여러분들의 아 뭐야 재밌는 시청만 있다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원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말의 앞뒤가 안 맞죠. 핫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뒤엔손 한 방이면 죽죠? 좋았어. 땡큐. 그래 내가 인황이지 인황. 인성 황제. 다른 의미로 안 좋아요. 휴가 나올 때마다 생방송 꼭 한 번씩은 보고 있습니다. 군생활에 나가 빠킹 짱짱맨 물결표 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널님 5천원 물결표 이야 아주 훈훈합니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 뭐야 나이스 뽀록으로 올리기 땡큐. 여러분 저 레이븐 잘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할 정도면 되게 잘해진 건데. 양잡! 뭐야! 양잡 썼는데 둥글게
반격기. 핫! 아. 디엔송 간다. 드라곤 오프닝 안녕하세요. 디웬손 툭. 디웬손 좋아요. 디웬손 좋아요. 디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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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먹 좋아요. 아 날먹기 케이크 퍼머강. 우리 신영이 안녕. 아! 오예. 아 맞어. 에디 탑블레이드가 있었지. 벽에 몰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상한 것만 시켜. 오! 사실 그 이상한 플레이를 먼저 한 사람이 저죠. 둥글게 둥글게. 나이스. 이게 둥글게 둥글게가 나올 때 상대방 기술이 나오면 반격기가 나갑니다. 나갑니다. 트름 나올 뻔했어요. 잘 참았어. 오! 중단! 원투! 둥글게 둥글게! 에헤이 하단 세리이고 형님! 잡기! 그렇지! 뭐가지 따버려! 좋았어. 원투! 하단!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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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그렇지. 자세 잡고 한 번 더. 한 번 더. 둥글게 둥글게. 아 좋아요. 벽으로 가자. 한 번 더 중단. 한 번 더 중단. 이번엔 하단. 어잉. 와 오졌다. 죽나? 세네. 오! 와! 안 보였어. 미쳤다. 아. 한 방을 노렸다. 오! 오! 고고 흑블레이드. 파킹 오빠 30분 75,000원 플러스 5,000원 플러스 1000원. 어,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아, 나 지겠는데? 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지냐? 아, 풀었죠? 걸렸죠? 케이크샷!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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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헐 다 피했어. 미친. 누워 누워. 오! 우와! 야 진짜 아 억울하다. 와 아 진짜 억울하다. 한국인. 예, 들어가세요, 수크드님. 누구세요, 나야? 하이킥 카운터. 오. 나이스. 사드기 날리고. 아, 선발까지 안 썼는데? 캔슬했는데, 분명히. 그렇지, 슬라이딩. 막장이지 중단. 하! 웬어퍼 2, 웬어퍼 2, 카오스! 하단! 형님! 저기서 기상어퍼를. 와우. 나이스. 한 번 더. 두 번 더. 나이스. 이번에 하단. 그렇지. 갑니다, 패턴. 하! 바로 그냥 기모고, 어 강제로 카운터 나게 하는 패턴이죠. 아가미 배기. 저요 대륙 가자. 대륙 대륙 대륙. 그렇지. 원투. 와 대박. 원투 시흥.
강제로 패턴. 아 까비. 시응. 발사대기. 눈아퍼. 발사대기. 오 앉았어. 발사대기. 발사대기. 어퍼 형님 망했죠. 죽나요? 오늘 폴브라한테 너무 말리는데. 원 투. 아하. 아. 제발. 그러고 보니까 얘네도 그레이트 콤보 있지 않나? 콤보 좋아요. 오 쩔었다.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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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맞았냐? 장풍에 맞은 거냐? 어, 오늘 왜 이렇게 발려? 잘 피했죠? 오, 개잘하는데? 이거만 쓸 거야. 한 번 더. 이제 아 쓰는 척하고 안 쓸 거야. 아 형님. 아, 막 하지 마세요. 야, 야, 아 제발, 제발 살려 살려줘. 아씨 어떻게 이겨야 돼? 나이스! 아! 아! 오! 자살샷! 자멸샷! 자멸 감사합니다. 거기서 패시브 스킬을 생방으로 진행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 아니, 어, 뭐야? 멘트가 없어? 어, 왜 안 나오지? 멋지고 잘생기고 게임 잘하는 빠킹님 샤오유 팬더 태그 잡기 보여주세요. 샤팬? 알겠습니다. 아 KYXA님 만원 후원 또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팡팡 터지는구만. 아주 좋군. 어 이분이 어 잘해가지고 오케이 그렇지. 걸렸지. 오, 아니 왜 바운드 안 되냐? 악마발. 박치기. 어딜 멍을 때리고 있어. 지금 제일 높은 거 저는 모쿠진이요. 랜덤 캐릭이 제일 높은. 어이없는 상황. 어우 하단 예상했죠? 아 나 승격 기회네?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 아 탱가할걸. 형님? 아 저 13 아니야?
와, 왜 안 맞아? 중단! 호, 질러! 좋아요. 아, 나 이 사람한테 승격 두 번 막혔었어, 옛날에. 그래서 이겨야 돼. 저요! 형님? 와, 솔로 데미지 진짜 미쳤다. 그렇지. 어, 하하, 어! 한 방을 노렸다! 아까비! 악마발 외너퍼 투어. 그렇지. 깔끔하다. 저는 그런 고약한 놈이 아니에요. 아, 훈도시 파티. 와, 빤추 파티 극혐. 야, 저 코스튬은 왜 입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어? 아, 얘네 콤보 뭐지? 풀고요. 가위차기. 뒤로 굴르면 확정, 다가오면 확정. 제발 안 다가오고요. 어? 아! 초밥이 먹고 싶었어. 맛있군. 나이스. 콤보 어디서 배웠니? 아, 왜 이래 진짜. 콤보 똑바로 쓰라고. 2, 1, 페이크. 짬발. 짬발. 형님. 나이스. 오, 뭐야. 야, 저기 콤보가 돼? 미쳤다. 아, 문어 안나는 그 제가 꾸민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코스튬이. 에헤이. 그만하시고요. 아, 까비. 나이스 카운터. 주전. 아! 오케이. 콤보 이거냐? 마하! 아씨. 이게 아닌가? 형님? 응, 안 맞아. 어, 안 맞아. 형님? 홀! 오! 대박. 나이스! 원, 아. 어, 망했는데? 야, 콤보 제대로 때렸다. 이번 판 힘드네요. 아이, 질르지 마. 아! 아유, 안 돼, 진짜. 어! 어, 렉 때문에 딜캐가 안 돼요. 아, 딜캐가 안 돼. 아! 아, 렉 진짜. 아! 아, 저걸 보고 못 막아 왜? 하는구나. 네, 시청자 라빈 님. 하이하이. 반가 반가. 네, 뚜드로 맞을 준비하세요. 농담이고요. 원, 원, 원. 원원원 프리셉 패단. 아, 역시 빠청자. 빠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넘어오네요. 어,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땡큐. 하나, 둘, 잡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너무 패는 거 아니야? 불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아. 역으로. 여기서 필살. 잡아. 빡치기. 우스마. 아차. 나 이런 거지 같은. 네, 돌경모님 안녕하세요. 3타 안 잤죠? 아, 안 맞죠? 나이스, 횡신 잡고. 쿵쿵 따. 빡치기. 나이스. 아프게. 딱지. 아, 안 걸리죠? 콤보 또 아파요. 아, 죄송. 원 하단 기상킥. 원 하단 빡치기. 아, 뭐야 이거. 어, 형님. 어, 형님. 어, 형님. 형님. 5초 있다가 할게. 5초 있다가. 형님. 핫. 아. 내가 피가 더 많지롱. 아, 피 많죠. 야. 아, 저 비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컸죠. 어퍼러시. 와, 패링 대박. 와, 개빡고수. 아, 살려줘요. 야. 어? 살려주세요, 라비님. 쿵쿵 따. 태그 노렸죠? 나이사. 아유, 왜 이래. 콩글로 가요. 오잉. 어, 어, 콩글로 가요. 아빠세. 콩 질러. 오, 막아. 호, 투. 하하, 알고 있죠. 수요일 월요일이지만 수요일 물결표. 아, 뉴트로님 4,000원 감사합니다. 게임 땡큐. 원투 하단 계속 쓰죠. 그럼 흘리는 거야. 원투 하단 하. 벽으로 가자. 아, 원투 쓰리 필살. 역시 빠총자라 필살 패턴을 걸리지 않는데. 앉아있자. 상단 쓸 것 같았어요. 자, 왜 기다리고 떠퍼. 자, 마무리 갑니다. 필살 쿨러요. 오잉. 악마발.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블라드 트레일. 어, 이 사람 아까 내가 진 사람 아니냐? 훈도시맨 아니구나. 근데 핑이 똑같은데? 수요일 뜻? 수요일 뜻 없다고 해주세요.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하는 거라고. 오, 형님 불러서. 형님 하단. 그렇지. 여기서 필살 패턴. 아아 투원 하단 기다리고 떠퍼. 아야, 안돼.
원원원 또 필살 구르기. 오 안 나갔어. 원투 원투 좋아요. 아 코스튬 바꾼 거야? 아까 그 사람이야? 그지? 이봐 이길게. 네 들어가세요. 떠퍼 그렇지. 아 안돼 허쳐라. 뭐야 미쳤어. 나이스. 머리 폭탄 대가리. 아 대가리 대가리 대가 대가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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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서 떠퍼 필살 쿨러. 아 제발. 이타 이타 숙였다. 떠퍼 좋아요. 나이스. 헤어! 나이스! 어 뭐해! 아 저 왜 더 빨라? 아, 말도 안 돼. 안 맞는 판정이야 이거는. 아까부터 억울하게 맞네 저거. 아 질름 맞아. 아 나 이런. 또 떠퍼도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아 억울하게 질 뻔했네. 아 네 도토란 형님 맛있게 드세요. 나락 오브님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는 말 안 하냐고요? 그럼 내가 오락실에서 혼자서 막 미친놈 마냥 쓰여 이러면서 게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할 짓입니까? 당연히 집에서만 이러죠. 방송할 때만 혼잣말 하면서 방송해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 내가 그럴 순 없지. 아 호프님 근데 잘하시는데. 손나락 그렇지. 걸려라. 오 걸렸어. 마법의 주문인가? 앞으로는 기술 쓸 때 걸려라 라고 해야겠다. 뒤로 굴러 뒤로. 뭐야 이거. 아오 오오오. 근데 필살기 맞출 뻔했어. 원투 잡아. 올 때 잡아. 핫 원투 걸렸죠? 아 이게 뭔가요 3타. 아 형님 오잉. 어 패시브 올무셨구요. 밥상 어퍼 손나락 기다리고 나이스. 벽으로 가자. 벽으로 깔끔하게 갔죠. 콤보 잘 때리고요. 쟁면장 조심. 아 이게 아닌데. 나이스 끝났다. 나라고프님 맞아요. 승률 보면 알잖아. 어? 게이득. 이 조합 연습 별로 안 하셨나 본데. 와 괜히 캔슬했다. 그냥 쓸걸. 나이스 감사합니다. 소류겐
삼겹살 뒤집기 콤보. 아 뭐해? 하 6탄전차 박 박 뱅 박 뱅 좋아요. 깔끔하죠. 요. 아 그거 제가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지금 그 어디더라? 보스 좀 많이 깼었는데 무희 깨고 몇몇 개 깨긴 했는데 아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다크 소울은. 야 뭐라 해야 되지? 암 걸려. 너무 내가 그걸 참으면서 혼자서 깰 수는 있겠는데 방송으로 깨면은 님들이 먼저 암 걸려서 다른 게임 하자고 할 걸. 남은 2,000원입니다. 저는 자러 갈게요. 들어가세요. 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1타까지. 오 나이스. 너무 안 바꿨죠? 땡큐. 벽으로 가자. 벽으로 보낼 때는 요거죠. 아 콤보 왜 이래. 띄우고 쿵 땅 원 투 쓰리. 그렇지. 밥상까지 엎어버려. 밥상 엎어버려. 괜찮아 괜찮아. 오 안 괜찮아. 야 이거 죽냐? 와 데미지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뭐 맞았다고 저렇게 심각하게 많이 달아. 소류겐 커키. 그렇지. 왠지 앉으실 것 같았어. 왜냐면 저 타이밍에는 보통 밥들이 나락을 쓰거든요. 역으로 노렸죠. 아 저 풀스로 할 것 같아요. 오잉? 와 대박. 안 죽었다 아직. 나이스. 삼겹살 뒤집어 뒤집어. 아 개멋들. 삼겹살 뒤집어. 오늘도 만나는군. 비정상 키라님과 보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호 내가 없지? 아 없으니까 안되겠구나. 엘리자 의자당 가야죠. 엘리자 꿀잼일 듯. 와 앉았어. 반응 속도가 근데 진짜 키라님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 대박. 심리 쩐다. 어우 되게 잘해. 질러버려? 왜 질렀을까? 아 무슨 보통 저기서 이제 개긴다 그러면은 원투나 웬어퍼 뭐 요정도로 개기거든요. 이분은 커킥으로 개겨. 미친 것 같아. 아 이게 좋은 의미로 미쳤다는 뜻입니다. 풀고요. 소류겐. 이길 땐 소류겐이지. 왜래 콤보 왜이래. 무서웠다 야. 어잉? 원투. 안돼요. 안돼 죽방. 그렇지. 바꿉시다. 헷 형님 백두. 우와 와 나 이거 안 피해질 줄 알고 쓴거야. 그러니까 이건 못 피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피하네. 와 백두산 횡플라 진짜 미쳤다. 저거 패치해야 돼. 아 죽었구나. 백두산 죽었구나. 백두산 태그2에만 있죠. 세븐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잡고요. 좋아요.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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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한 자세. 자, 망함. 병맛 했네, 병맛. 오, 이제 좀 패턴을 바꾸셨네. 6탄 전차 4탄까지 소류겐. 아, 진짜 빡킹아. 이런 병 병아리. 나이스. 아, 백두 딸 안 나와요. 백두가 무정자증이라서 딸 못 낳았습니다. 나이스. 아, 뭐야. 조심해, 한 방. 한 방 조심해. 팝사워퍼! 오, 봐! 팝사워퍼! 오, 막아! 팝사워퍼!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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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빨강단 라인에는 비정상 키라님밖에 없네요. 아니 키라님 빨리 청룡돼서 오시라고요. 아, 투 원 자이언트. 어, 왜 안 나가. 오 쉣. 아, 다른 계정은 이거보다 훨씬 높죠. 오, 가소카. 키야, 가소카. 키라님이 왜 저 코스튬만 입냐면 제가 폴 고르고 원펀맨만 고르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달려가서 쿵. 형님, 아, 네, 유튜브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그렇지, 머리 찍고 중산, 중산이 뭐야? 중단킥. 중상킥은 뭐지? 나이스. 콤보 좋아요. 부시자. 부셔 부셔. 나이스. 아, 돌아버리겠네. 저 약사요. 라스 약사인가? 그럴텐데. 다 맞구요. 나이스 딜캐. 쿵땅. 훅 원 쓰리. 자이언트 안 걸리구요. 쿵쿵 따. 콤보 좋아요. 여기서 자이언트 딱 걸어주시고 달려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샤이닝 걸어주시고, 샤이닝 걸어주시고, 자이언트 걸어주시고. 자, 이제 또 달려가서, 달려가서 드롭킥 막아주시고 드롭킥. 좋아요. 네, 이거 그레이트 사이아맨 코스튬 맞습니다. 나 준 코스튬 되게 잘 꾸몄다 생각했거든. 근데 김한리쿠님이, 한님이 안 이쁘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꾸몄니? 패션 감각이 없는 건가? 보는 눈이 없어. 잘 꾸몄지 않았어요, 준? 괜찮은데 이거? 되게 괜찮아. 근데 많이 신경 쓴 거라고 이거. 아, 아스카 트레이서 코스튬 하려다가, 예, 김, 머리카락 색깔이 김치 냄새 날 것 같다고? 너무하네. 김한리프님 구독 해제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요새 좀 보러 안 오긴 한다. 저렇게 입고 댕기라고? 안 되지. 잡아. 아, 이거 1점이네요. 무조건 이겨야지.
나이스 고자킥. 콤보 좋구요. 오 나락. 원 투 카운터. 그러면 확정타가 있죠. 나락. 하 제발 죽지마. 나이스. 현실보다 더 신경쓰시는 듯. 당연하죠. 저는 홈모노니까 실제 저의 패션 따윈 신경쓰지 않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쁘고 멋진 코스튬들만 있다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달려. 필살 패턴은 웨이크다. 오 안개기네. 보통 저기서 개기는데 필살 안 맞으려고. 잡고요. 어잉? 웨이브 개 무서워. 느그식 용차. 뚜룩 뚜룩 뚜. 오 형님. 아우 제발 오지 마세요. 잡아 잡아. 그렇지. 호동 기살 확정. 나이스. 저기 이제 시계맹으로 피하려고 하면은 피해지는데 다른 거 하면 다 맞습니다. 고자킥 고자킥 고자킥. 준도 죽었나요? 예, 준 안 나옵니다. 준은 나온다는 설이 좀 있어요. 무슨 설이냐면 뇌피 셜. 개소리라고요. 준 안 나옵니다. 괜히 준 유저들이요 루머 퍼뜨리고 있어. 나오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캐릭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알렉스. 네, 로저 말고 알렉스. 알렉스가 조금 더 멋있거든요. 그리고 엔젤 이런 거 좀 간지나는 거 나와야 된다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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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못 오죠? 형님 형님. 바꿔 바꿔 바꿔. 오 반격기. 오 오 형님. 젠장. 아 그래 모쿠진도 나와야지. 개인적으로 뭐 그 야가미 이오리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우키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철권이라는 게임 시스템으로 무겐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반남 캐릭터들 다 나오는 거지. 반남에 이제 나루토 게임이 있잖아요. 이제 나미카즈 미나토 딱 출전시켜가지고 철권에서 금빛 성광 쓰는 거야. 차크라 게이지 있고. 미쳤다. 그러면 진짜 킹황 갓 게임이 되는 거죠. 겐부 있다고? 겐부 누구? 타겟 어콰이어드. 라운드 1. 파이트. 1 2. 오, 저 횡신으로 피해? 여러분 저 레이븐 고수입니다. 계속 지기만 했지만 어쨌든 고수예요. 근데 이거 포원한 다음에 콤볼 모르겠다. 이거였나? 오! 아 맞췄어. 콤보가 아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이렇게 해주고 투 원 원 투 자이언트 커니 질러. 자이언트 이게 아닌데요. 긴급 태그 하겠죠. 뒤로 한 바퀴 돌리고 기다려. 샤이니. 아하 그거 아니죠. 냐옹 냐옹 냐옹. 맞기 잘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아 태그 1. 태그 1은 글쎄요. 내 태그 1은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렇지. 나이스. 흘리고. 웨이브 웨이브. 오
둥글게 둥글게 포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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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기 기술이야. 둥글게 둥글게 좋아요. 요게 아주 개사기 양발 그렇지 이길 줄 알았어. 자이언트 형님 와우야 샤이니 그렇지 아이고 연자파분 갑시다. 오오오오 뭐야 야 깜짝이야. 아니요 저 6를 근데 살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유저가 있을라나? 나이스 쿵땅 좋아요. 윈드밀로 마무리. 야 그지 레이븐 잘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원어치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왔다고. 아니 라빈님 이렇게 캐릭터 잘하면서 왜 카포에라해? 무다다 내일은 어디냐요? 옛날에 봤죠. 옛날에 내일은 어디냐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가 무릎이냐? 난 인정 못해.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었지. 그 중에 가장 명대사는 그거였어. 그 뭐였더라? 인생은 기다리는 거다. 박형규 해설에. 그러니까 박형규 해설이 무릎님한테 딱 이제 대사 치는 건데 갑자기 그 대회에서 뭐 약한 이유나 뭐 요런 거 저런 거 조언을 해줘요. 그 약간 좀 낚시터 같은 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박형규 해설이 한마디 합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거다. 그 대사에 아주 그냥 아주 재밌었지.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나. 아 저는 지금 약간 좀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수익을 막 되게 많이 번다 그러다면은 제 돈을 투자해서 그 카메라 쪽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메라 잘 찍으시는 분들 막 드라마나 이런 거 촬영할 때처럼 그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 그 돈을 드리고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이제 철권 고수분들을 섭외를 해서 유튜브에 철권열전 약간 다른 이름으로 하나 찍고 싶어. 그거 아니면은 하나 또 생각 중인 건 그 고수분 한 명을 있잖아요 특집으로 뭐 예를 들어 고수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제목 지어서 인터뷰랑 뭐 그 사람이 생활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거면 게임만 하고 그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그 사람의 막 하루 일상이라거나 뭐 요런 거를 딱 찍어서 올리는 편집 재밌게 해서 약간의 대본도 있어야겠죠?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아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 내가 그런 비용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만약에 번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일상 오락실 8시간 그러면은 그분 건 그분 거는 통편집이지. 막 되게 다들 재밌어 하잖아요. 뭐 오버워치 롤 이런 거. 뭐 지금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갓게임이잖아요. 그 두 개는. 내가 근데 그 게임들을 해봤어. 해봤는데 아 진짜 이게 철권이나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할 때부터 지더라도 재밌었거든요. 일단 그 두 개는 하는데 하자마자 노잼인 거야. 아직 못하겠더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버워치 세일했잖아요. 22,500원에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아빠킹 닉네임 그대로 쓰고 있고 자꾸 애들이 제가 그 디바 골라가지고 예, 그냥 총질하다가 자꾸 죽으니까 디바 뭐하냐고 채팅으로 욕하는데 저는 사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과밖에 할 게 없었어. 아니 나는 그런 게임 팀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나는 격투게임 1대1 게임밖에 안 해와서 저 서든어택도 옛날에 안 했었거든요. 졸라 욕하더라고. 아니 진짜 욕을 해. 이게 과장하는 게 아니고 오버워치는 들어가면 뭐 잘못하면 욕 나오던데.
그리고 보이스그룹 채팅 같은 경우에도 욕해요. 언제 봤다고. 무서워 죽겠어 아주. 헛. 아. 안 돼. 아 그래 오버워치 한조나 이런 거 그러면 바로 그냥 다른 거 고르라고 욕하던데. 아 나 겐지는 겐지 제가 그나마 겐지를 좀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완전히 한 10판도 안 해본 초보지만 그래도 겐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방에 들어가면은 겐지 누가 먼저 골라놔. 난 아예 개초보라서 겐지 달라고 할 수도 좀 없더라고요. 달라고 해가지고 트롤짓 해봐. 그래서 오버워치 사긴 샀는데 아 별로 안 할 것 같아. 오히려 지금 던파 여풀이 나왔잖아요. 던파가 더 재밌더라고요. 오! 뒤잡았다! 나이스! 아 뒤잡았죠? 아 푸질리스트가 복싱 선수야? 그렇구먼. 아 나 리듬 게임 재밌어. 근데 저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다같이 하는 게임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생각해보니까 파워캐 같은 경우엔 제가 재밌어 해가지고 자주 했었는데 파워캐도 저는 1대1이나 2대2 아니면 안 했어요. 3대3, 4대4 이런거 되게 아 무릎님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애매한 자세 안해요. 허리 곧게 피시고 진짜 정말 정직한 자세로 게임하셔가지고 진짜 뒤에서 빛이 나는 그런 분이시지 무릎님은. 승격 기회네. 리라스나 밥해달래요? 바쁘라? 둘 다 고계급이라 안 돼요. 외국인한테 말해주세요. 아 내가 말해줄게. 라스 앤 브라이언 이즈 하이랭크. 매칭 안돼 안돼 노노. 오케이. 자 이제 외국인 알아들었다. 깔끔한 원어민 실력 영어였다. 아 나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 이거 바운드를 할 수가 없네. 레이븐 포 원 짬발 기사킥 무릎 나이스. 레이븐 확실히 늘었어. 가자. 뒤 왼손 좋아요. 뒤 왼손 중단 2타. 뒤 왼손 하단. 그렇지. 오메. 오 괜찮아 갑시다. 오야 흑자 하단 좋아요. 아 매국이랜다 미국을 왜 매국이라 그랬지. 매칭이랑 미국이랑 합쳐져가지고. 아니 매칭은 아 미국은 매칭이 안되나보네요. 매칭이 안되는 미국 매국 말이 꼬였어. 매국 어퍼 두번 세번. 그렇지 끝났죠. 아이고 콤보 되라 제발. 아 왜 콤보가 안되냐. 오락실 어느 때 가냐고요? 끌릴 때. 그 사실 오락실 갈 때는 거의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밖에 볼 일이 있는데 볼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새벽까지 한다거나 그래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란헤란 딜레이 줘야 된다고요? 베린헤란? 아 나 커맨드로 알려줘야 알 것 같은데.
아 저거 줄리아구나. 한 번도 아니야. 그거는 이제 비디오 게임으로 전향했을 때고, 내가 예전에 또 그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운 게임 공략하는 방송 해야지 하면서 막 플래시 게임이랑 막 요런 거 하려다가 한 번 또 망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나 그냥 잘하는 거 해야겠다. 철권 나루토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 잘해지면 그거를 껴서 하지. 막 이것저것 신작 사가지고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아스파요. 아스파는 생각이 있는데. 아스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아 재밌긴 재밌는데 이게 내가 엄청 막 연습하고 싶은 그런 게임은 아니어서 안 해. 저 그래도 스파 한다라고 골드 찍었었어요. 골드 찍고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철권 세븐을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헛! 네, 보통 이제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나루토 철권 때문에 구독하잖아요. 아 그거밖에 없구나. 네, 다른 게임 해보고 싶긴 한데 이번에 2월 28일에 그 베르세르크 한글판으로 무쌍 나온대요. 저 애니게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서 하려고요. 진격의 거인은 살려다가 뭔가 안 끌리는 거야. 그래서 안 샀어. 진격의 거인 재밌나? 재밌으면은 사고. 여튼 뭐 그런 게임 사더라도 방송으로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 올라올 겁니다. 아 공포게임이요? 공포게임 옛날에 했었죠. 제가 공포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진짜 안 무서워해. 예전에 뭐 슬렌더맨? 이거 있었잖아. 슬렌더맨 하면서 둘이서 같이 했는데 그게 아마 텔레토비 슬렌더맨이었을 거예요. 예, 네, 그거 했었는데 한 명만 계속 놀라고 있고 나는 되게 하나도 안 놀라서 노잼이더라. 한 달 수익이요? 아, 한 달 수익 얼마 안 됩니다. 우리 형님들이 후원해주시는 게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예. 유튜브 수익 조금 있고 열심히 살아야죠. 아, 화대! 화대는 똥침 놓는 맛이지. 아, 요새 바하 세븐 핫하더라. 레지던트 이블 세븐 되게 핫하던데? 재밌나봐요. 내가 그게 살려다가 퍼즐 요소가 좀 많대. 퍼즐 요소 많은 1인칭 게임 진짜 극혐하는 요소만 넣어놨더라고. 제가 일단 좀 울렁거리는 게임이 1인칭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퍼즐 게임. 근데 그 두 개를 합쳐놨어. 끝내자. 깨다구링 깨다구링. 좋아요. 키티 나 홈모노라서 랜선 친구밖에 없어. 저 코스튬 어디서 봤는데? 아니 잠깐만, 저거 뒤에 있는 캐릭터 코스튬 혹시 헬로키티라고 꾸며놓은 거 아니지? 한번 봐야겠어. 볼 시간도 없이 죽어버려! 에? 홍설형을 제가 언제 밥 잘 사주는 좋은 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밥 잘 사준다고 좋은 형이 아니죠. 저 헬로키티라고 꾸며놓은 거야? 아니구나. 도화? 저게 뭐야? 뭔 코스튬인지 모르겠네. 형님! 아 나 위에서 떨어져. 하단. 형님, 그렇지. 허, 피하고 젠장. 오도. 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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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틀. 투 원. 좋아요. 간다. 야비 갑니다.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어딘가. 어, 어. 와, 대박. 오, 콤보 잘 때리는데? 왕꿈트리! 왕꿈! 왕꿈트리! 아, 좋아요. 날 넘어갔다. 아니는데 저는 일단 에어백 레버도 각만 좋으면 좋은데 헬프미 레버 그 시즌 2? 네, 그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버전 두 번째 버전인가? 네, 그거 괜찮고요. 카제 레버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카제 레버는 목이 좀 짧아서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좀 별로더라. 저 세븐 나오면은 저는 건대 가서 헬프미님한테 레버 사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되게 옛날에 게임 하시던 분들은 레버 그냥 기본 명신 명신이나 에어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헬프미 레버는 약간 좀 적응을 해야 돼서 무난하게 쓰려면 그냥 에어백 쓰세요. 자, 일단 막판 오지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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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아. IST 몰에서 헬프미 레버 사지 마세요. 아, 헬프미 레버는 헬프미님한테 가서 사세요. 그게 제일 잘 만들어서 줘요. 그 올라와 있는 걸로 사면은 되게 좀 복불복이야. 복불복이니까 가서 사는 게 최고예요. 건대까지 조금 시간 걸려도 정말 지방 사는 거 아니면은 가서 사는 게 좋습니다. 카제 레버는 카제님한테 살 수 있고 아마 어떻게 연락처 구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카제 레버도 택배로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헬프미가 사람인가요? 예, 헬프미님 사람입니다. 어? 야, 왜 안 졌어? 아, 철권 세븐이 또 진짜 미치겠다. 아, 철권 세븐은 박배 2타가 상단인 게 있거든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구만. 왜 안 진 거야? 아, 어이없네.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서 사지 말고 그냥 예, 가서 사세요. 그게 제일 낫다고 하던데. 아, 원, 투,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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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낙지 하단 낙 나이스. 집중했다. 막판에 지면 안 되지. 카운터! 아, 까비. 안다가 맞은 거네. 무릎! 무릎! 하단! 윈드밀! 형님! 오, 살았다! 윈드밀! 퍼올리고! 퍼올리고! 윈드! 뭐야? 바꿔치 기술! 어설트 온다. 어설트 온다. 그렇지, 어설트. 감사합니다. 오잉? 아, 억울하네. 아, 제발. 제발. 나! 어, 제발!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오! 게이드. 오! 오, 다행이야. 막판에 지면 안 돼.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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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오, 쉣. 동... 어.
패턴 들어가나요? 들어가 버렸. 와, 형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네요. 젠장. 다음에 이기자. 다음에 이기자. 근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